예, 저희 라디오 제주시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요일마다 대선 특집 대담을 마련해 왔습니다. 첫 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분들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선 전에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관계자분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기호 순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김환국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권도 정의당 제주선대본 청년선대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박권도입니다. 직함이 제일 기신데요, 보니까. 네. 청년선대 예. 본부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강순화 정의당 제주도당 공동선대 본부장께서 나오셨는데 오늘은 박권도 청년선대 본부장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세 분이 사실 제가 거리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봤습니다. 요즘 거리의 전사들이시던데요. 좀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셨는데, 선거운동 하시면서 좀 분위기 어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의당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선거 분위기 좀 어떠세요? 예, 우선은 이제 지난달 바로 이제 저희 심상정 후보가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제주를 찾아서 뭐 저희 평화공원도 참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주시 5.1장에 가서 도민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아무래도 후보가 이제 제주에 내려와서 도민분들 직접 만나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되게 도민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시고 많은 호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 좀 뜨거운 분위기 속에 지금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당원들의 이제 자발적인 참여로 이제 상당히 신나고 이제 뜨거운 예.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민 한분한 분에게 좀 다가가려는 노력을 또 하고 예.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한국 의원님,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아침 거리 인사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요즘 조금 이제 업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여러 가지 좋은 후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더욱 이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또 많이 거리 인사할 때 손도 흔들어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주도민들의 민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성희 의원님, 민주당은 분위기 좀 어때요? 네. 지금 워낙 그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여전히 녹록하지 않고, 그 2년 넘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다 지쳐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정치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높고 이래서 좀 아침에 인사를 드리면 좀 얼굴들이 조금 무뚝뚝 하시고 좀 그러셨어요. 근데 예. 요즘에는 그래도 아침 인사하면은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엄지척도 예. 해주시고, 어제는 이제 제주대학교 앞에 가서 이제 개학을 맞이해서 이제 청년들을 만났는데, 예. 아무튼 조금은 그래도 봄이 왔다는 느낌, 좀 활기차고 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분 제가 모두 거리에서 봤다는 말씀드렸는데, 세 분께서는 저를 못 보셨겠지만 저는 네. 늘손 흔들면서 지나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사전투표가 이루어지잖아요. 혹시 세 분께서는 사전투표를 먼저 하셨는지 아니면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세분 중에 뭐 하신 분 계십니까? 예,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일단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역대 사전투표율이 제일 높았던 게 21대 총선이었습니다. 예. 그때가 26.69%.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높을 것 같다는, 30%를 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게 예. 어쨌든 역대 대선 그리고 역대 선거와 관련해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 하실 말씀 있겠지만, 이제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뭐 진보, 보수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역시도 우리 도민들께 예. 오늘 내일 그리고 사전투표 많이 해주시고 3월 9일에도 반드시 투표해 주시라는 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은 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오늘. 예. 예,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도 어떻게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침에 이제 아침 인사하고 예. 하느라고 이제 아침에 지금 사전투표를 못했고 저는 내일 아침에 6시부터 예.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서 이제 관계자분들도 좀 격려하고 그렇게 좀 투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뭐 모든 분들이 사전투표의 중요성이라든지 사전투표를 미리 하라. 그리고 원래 3월 9일 날 당일날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번 참에는 좀 예. 많이들 이제는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안 하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면서 사전투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건도 네. 예. 청년 선대본부다. 청년 선대본부 제가 네. 좀 자꾸 헷갈립니다. 하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인사도 드리고 예. 다른 일 좀 하느라 아직 하지는 못했고요. 이제 내일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또 코로나 시국이 아직 또 제주도에서는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또 확진자분들이 예, 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본선거 당일에 이렇게 몰려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사전투표일을 활용해가지고 투표를 하면 좀 이렇게 코로나의 어떤 전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사전투표를 잘 활용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국민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 민주주의 확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늘 내일 이렇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분 공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뭐 일부 유튜버들이 뭐 부정선거 얘기를 자꾸 좀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다는 맞습니다. 거에 대해서 세 분 다 동의하시는 거고 또 이게 예전에는 사전투표라면 특정 당에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시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 분 모두.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사전투표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현덕규 변호사도 모셨어야 됩니다. 국민의당까지 해서 이제 4자 토론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못 나오셨거든요. 급작스럽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맞춰서 또 이게 또 이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민심의 향방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세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당사자이시기도 하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뭐 단일화를 하셨고 나중에 또 차후 합당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찌 보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화두가 정권교체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그런 두 후보의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한 단일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단일화 자체가 예. 뭐 여러 가지 유불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전적으로 수용하시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수위원회라든지 통합정부를 같이 이제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예, 예. 저는 이번 단일화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를 지향하는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단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의원님은 예상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단일화 발표 나오기 직전까지 너무 양당에서 험한 말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안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그 열망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야만이 정권교체에 대한 그 국민들의 희망, 열망이 반영된다는 예. 여러 가지 조사가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예, 예. 또 단일화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똥이 네. 튀었다라는 평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아니다, 이게 더 득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정치 불신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상황이었다, 단일화가. 만약에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결합이라든지 그렇다라고 했으면 미리부터 좀 더 신뢰 있게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양당의 어떤 정치 통합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당의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저희 국민
토론회까지 다 하시고 거기서도 전혀 그런 게 얘기 없이 국민들을 저는 정말 기만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단일화는 야합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들고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시각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번 단일화를 보면서. 네. 우선은 그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뭐 70여 년간 이렇게 거대 양당의 그런 공수교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이제 아까 김한국 의원님께서는 정권교체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한 거대 양당 체제를 좀 폐지하고 예. 좀 더 다양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양당 체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 초반에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김동연 후보도 그렇고 이제 저희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아 그러면 이제 제3지대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 예. 그리고 양당 체제를 폐지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하셨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셨고 이제 예. 저희 심상정 후보만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많은 분들 중에 그런 국민분들도 많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다당제를 염원하는 국민들께서는 예.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심상정 후보로 지지를 옮겨오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단일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김한국 의원님. 그 민주당을 제외한 뭐 지금 박건도 정의당 청년선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비판의 소지 분명히 받아들입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게 예. 아까 우리 박건도 청년 본부장도 얘기했지만 같은 시기에 네. 김동연 그 전 부총리죠. 예. 단일화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2002년도에 예. 단일화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단일화 했었고요. 내로남불 얘기하신 것 같네요. 그것까지는 표현 안 할게요. 그런데 예. 민주당에서 과연 예. 최근에 있었던 얘기들이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부분은 왜 그런 말씀 못 하시는지. 아니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저는 단일화에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도 민주당에서 네네. 이재명 후보께서 안철수 후보한테도 단일화하자는 뜻의 여러 가지 구애작전을 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 예.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저는 민주당을 제외한 분들이 그 비판하는 걸 수용하지만 예.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깐 자격 없다는 말씀까지 들으셨기 네. 때문에 제가 한 말씀 그 듣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와 뭐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우리가 처음부터 뭐 예. 하지 말라 그런 입장이 아니었죠. 예.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했고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결렬했어요. 그리고 뭐 자신의 뭐 1년 후면은 자신의 손가락을 뭐 자르겠다 뭐 이런 식의 험한 말들도 했고 예. 그러면서 진정성 있게 뭐 자기네는 했다 뭐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찍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는 예. 김동연 후보와 그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아닙니다. 합의문이 그러세요. 저희는 분명히 있었고요. 예. 합의문이 있었고요. 김동연 후보님이 분명히 얘기한 거 본인들 예. 본인의 입장에서 제시한 모든 것들을 예. 이재명 후보 우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수용하는 형태로 예. 합의가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정치 개혁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예. 예, 단일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데 저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종이 조각이 필요 없다?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정말로 종이 조각이 필요 없이 예. 아무것도 없이 단일화가 됐는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요. 이거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10초, 그러면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그 강성희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 요구 제안에 대해서는 왜 해명을 못합니까? 아니 모든 어떻게 해서 아니 저희는 모든 정치 지역하고 정치 연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니 더 좋은 정책은 자와 우를 가리지 않고 예. 다 같이 예,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정부론을 내세운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단일화하고는 또 다른 얘기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예. 뭐 단일화 얘기하다가 밤샐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박건도 청년선대 본부장께서 거대 양당에서 싸우면은 좀 뭐 말리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아서 한 말씀 듣고 이 좀 두 분이 주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듣고 이 주제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예. 최근에 이제 모 방송에서도 이래 양당께서 너무 싸우셔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말리는 역할이 된 것 같은데 그렇기보다는요. 저희는 또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양당 체제 혁파다.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를 위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대 양당에서는 계속 단일화를 통한 그런 거대 양당 체제 공고화 대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회자 자리까지 뺏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살짝 물어보긴 했는데 우리나라 선거라는 것이 사실 선거 문화가 좀 그렇지만은 결국은 본인들 얘기를 하게 되죠. 본인들 위주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네거티브가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서 제가 잠깐 분위기 좀 바꿀 겸 해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거 한번 요청을 했더니 그렇게 좀 잘 안 되긴 했었는데 서로 각 당에 대해서 우리 당 말고 다른 당에 대해서는 좀 칭찬할 만한 부분들은 선거 과정에서 좀 없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고 계신 강성희 의원님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뭐 네거티브 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고 그런 측면을 중심으로 선거가 되어야 선거가 축제가 되고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들을 둘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세부적인 어떤 뭐 안심 뭐 공약이라든지 심쿵 공약이라든지 저희 소확행 공약이라든지 그런 공약들을 조금 더 국민분들이 좀 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소소하지만 그래도 뭐 3당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정책에 많은 그래도 관심들을 가졌었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의미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소한 공약들이 각 당 모두 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에서는 비판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김한국 의원님. 예. 그 저는 특히 아침 거리 인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래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계시고 특히 또 뭐 육지 사례를 보면 이런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그 유세 차량 이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충돌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선점을 했느냐 자리를 빼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주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는 열띤 토론을 하지만 나가면은 또 똑같은 이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런 사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싸운다고 해서 끝까지 싸우는 건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고 저 역시도 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 그 선거 유세하시는 분들 보면 꼭 인사를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우리 강성희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이번 그 선대위 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최근 임명장과 관련해서 우리 중앙당에서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앙당 조직국을 통해서 엄중히 이 사안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임명장과 관련돼서 뭐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중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제주도에서만큼은 일단 선거 유세할 때 그래도 페어플레이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임명장 얘기는 제가 이따 한번 좀 하려고 했는데 먼저 꺼내버리셔서 자 그러면은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도 지금 이번에 또 임명장을 받았다고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왔어. 그건 조금 너무 어제 받았다 어제도 또 받았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저도 조직국에다가 물어봤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이후에 뭔가 중앙당 차원에서 분명한 메시지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 정의당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에서도 양당의 다른 당들의 좀 그래도 이건 좀 좋았다가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네. 개인적으로는 우선 그 대선이라는 이런 선거 공간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한 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주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펼쳐 왔었는데요.
이번 대선이라는 공간 속에서 사실 그 정치라는 영역이 청년들한테 좀 외면받아온 영역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대선이란 공간 속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많은 청년분들이 각 당의 이제 선거 운동원이나 아니면은 그 정치인으로서 이제 참여를 하는 모습들이 예, 예. 저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의당의 저와 이제 많은 청년들 역시 이제 좀 치열하지만 또 공정한 그런 정책 경쟁으로 예. 다른 당의 이제 청년분들과 많이 만나고 소통하기를 좀 기원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 훈훈하잖아요. 좋잖아요. 네. 이번에 선거가 글쎄요. 좀 비호감 선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의 득표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의 표를 깎아 먹는 것도 중요하다 하면서 네거티브가 사실 많았던 거는 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께서 선거 토론 보다가 TV를 끄시더라고요.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정치 불신과도 관련된 문제고 그다음에 또 비호감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우리 또 정치권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칭찬들 한번 좀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1부는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2부 시간에는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 특히 제주도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만나 뵙도록 하죠. 예, 라디오 제주시대 대선특집 대담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뭐 박건도 정의당 제주선대본 청년선대본부장,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김한국 의원,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애 의원 이렇게 세 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원래 출연하기로 약속을 하셨던 국민의당 현덕규 변호사께서는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자리에 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와 좀 달랐던 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이제 두 당씩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그래도 좀 충돌이 많았던 생각에 있어서 충돌이 많았던 부분이 제2공항 신항만 같은 문제 있죠.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공약 여기서 조금씩 생각들이 많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들어볼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정의당의 입장부터 먼저 들으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그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찬반을 떠나서 명확한 입장을 낸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자,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우선은 제 심상정 후보가 이제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예. 제2공항 백지화라는 입장을 펼치는 이제 유일한 후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우선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저희 제주 도민들께서 이미 여러 차례 이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제2공항을 짓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주 도민들의 입장을 이렇게 떠안는 후보는 지금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도 사실 좀 명확하게 이번에는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었잖아요. 관련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박건도 청년 본부장 얘기했지만 예. 후보라고 하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줘야 예.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 예. 그리고 그 제주 공항공사를 통해서 그 이익을 도민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말씀해 주셔서 뭐 이따 강성 의원님 말씀하시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논쟁도 있다. 부처 간의 방침도 다르다. 그래서 지켜보겠다. 주민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참에 강성 의원님께서 명확히 한 단 한 단을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조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좀 당론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의원님. 네. 저희는 국가계획으로 어쨌거나 제2공항이 추진이 되어왔던 거고요. 예. 거기 안에서의 찬반으로만 묶여서 논의한다는 건 굉장히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책 사업이라고 해도 지금은 주민의 수용성이 굉장히 관건이에요. 저희가 자그마한 개발 사업을 할 때도 환경영향 평가할 때 예. 주민의 수용성 여부를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제주 도민분들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어요. 예. 처음에는 한 70% 넘게 제2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10여 년 동안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추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제주의 환경 문제가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걱정할 만큼 제주도의 환경 문제가 지금 해결하기가 그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만한 상황이 예. 어디까지인지 어떤 거인지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2공항은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반려를 국토부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켜봐야지 권위주의적인 어떤 집행 형태로 예. 따라오면 따라와라 예, 예.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걸치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해져 왔는데 예. 지금에 와서 다시 권위주의적 정부로 되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거는 좀 결정을 좀 미뤄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예, 예, 예. 그게 언제쯤 확보가 될까요? 일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예. 드러났던 환경부의 네. 문제점들이 과연 보완이 가능한지 아, 예. 그 부분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지역 주민들의 지금의 여론 상황은 팽팽한 거 아닙니까? 찬판 팽팽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건 여론조사라고 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주민 투표를 걸쳐야 되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예.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 주민투표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는 어찌됐든 예. 이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여론조사로만큼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어떤 예. 뭐 신뢰성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염두에 두고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양당에도 한 번씩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네. 정의당에서는 필기를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그렇죠. 백지화를 약속을 하셨는데 네. 아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도민들이 결정을 했다 반대로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가 조금 높긴 했지만 두 가지 조사를 봤을 때 하나는 오차범위 내였었고 하나는 오차범위 밖이지만은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반대가 높지는 않았었는데 이거를 반대로 결정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을 할 때 여기 예, 예. 두 분 이제 의원님께서 속해 있는 기관인 이제 도의회도 이제 그 여론조사 방식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아까 강성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예전에는 뭐 10여 년 전에는 예. 70%가 넘는 찬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변화해온 그런 패러다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 도민들께서는 많은 이제 난개발로 삶이 지쳐 계시고 제주도가 예. 더 이상 황폐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이런 인식에 인식에서 이제 삶의 예. 변화들을 느끼면서 그러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그러한 이제 기관들과 그리고 정부 부처 간의 어떤 어떤 합의라든지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반대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효과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 저는 정말 정치권에서 이거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과반수가 되지 않는 득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도민들의 예. 여론을 결정을 할 때, 도민들의 여론을 판단을 할 때 절차가 예. 합의가 됐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네. 김한국 의원님께도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제2공항을 조속하게 착공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박건도 본부장에게 질문했던 것과 이제 정반대 얘기가 될 텐데 어쨌거나 반대 여론이 높은 걸로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개발 관련해서 너무 그 좀 격한 표현으로는 상대방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발 독재 시대를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의 범주 안에 공항이라든지 항만 같은 경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국가 기관망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SOC가 지금 공항이라든지 항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찬반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과거 30년 전부터 도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예. 지난 그 9대 의회 때 의회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환경도시위원장인 김태석 의장이 계셨던 예. 그 위원회에서도 우리 의회가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뭐 여론조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은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적인 생각은 해달라는 게 제주도의 요구였었고요. 예. 그리고 아까 강승 의원님께서 여론조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그 당시에도 저도 얘기했고 뭐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저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여론조사를 전, 한다고 치면 국가에서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정부에서. 왜냐하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책사업은 예. 어찌됐든 사업의 주체가 국가이기 예. 때문에 국가에서 의견 수렴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 국토부가,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국토부가 기관을 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 드리겠습니다. 수용성들을 예. 확인하는 절차가 예. 필요로 한데 예. 국토부가 제주도 주민의 수용성은 예. 제주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예. 때문에 제주도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수렴 요구가 된 거고요. 다만 저는 앞서 이게 국책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회 인프라긴 예, 하지만 예. 저희는 강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정의 해군 기지가 실질적으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 과연 해군 기지로서 얼마나 적합한지 예. 지금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태풍만 오면 좀 그 해군 군함들이 전부 다 피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적합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성은 있으나 예. 그 기지 어떤 입지에 대한 어떤 적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 상황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군 기지를 보면서 예.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 예. 그리고 어디 입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형태로는 지금의 상황에 어떤 문제를 풀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 필요성 논리에 매몰돼서 조급하게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신 네. 것 같고 이 부분 답변 짧게 예, 한 예. 말씀 해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또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강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도민 갈등 제주도에 전가하지 마시고 제주도에 전가하지 마시라는 게 저는 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하든 안 하든 저 분명히 요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했어야 되고요. 더 이상 도민 갈등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지금 가덕도 같은 경우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까 강성 의원님 자꾸 도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자, 저희 죄송합니다만 지금 가덕도까지 확정하기는 아니, 좀 그런 것 같고. 가덕도도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예. 거기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도민 여론조사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시만요. 가덕도도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런 형태로 단편적으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 지역 주민들도 저희 예. 제주 도민분들도 우리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분권적인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산은... 아니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네. 대한 합의나 그거에 대한 어떤 타협에 대한 조정에 대한 그런 갈등 해결에 대한 방안들도 제주 도민분들이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두 의원님 생각은 사실 그 여태까지 제2공항 관련된 논란을 갖다 계속 이어오면서 나왔던 생각들의 종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김한국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하나 좀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정권을 잡게 된다면 대선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예. 국가 주도의 주민 투표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 윤석열 후보도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 종합적으로 이제 뭔가 판단을 하고 하겠다고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예. 조속한 착공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지금 박권도 청년 선대 본부장께서 할 말을 지금 계속 쌓아놓고 계셔서 양당이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2공항과 관련한 마무리 말씀을 들을까요? 네. 뭐 우선은 제2공항 관련해서는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에는 이제 과잉 관광에 도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예.
제주에 또 그렇게 개발 사업의 끝판왕에 공항을 지어야겠냐라는 좀 물음을 던지고 싶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께는 좀 도민들의 의견을 기다려보겠다,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예. 도민들은 반대로 결정을 했고 그 버스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간 버스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지 예.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물음의 대답은 나중에 결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사실 부분이죠. 이 제2공항 신항만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뭐 이 얘기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딱 1분씩만 드릴 텐데요. 제가 이 환경 관련된 그 각 당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뭐 제2공항 조속 착공이나 크루즈 서방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을 좀 얘기를 하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국민의힘에도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개발 위주의 정책들로 공약을 갖다 꾸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정의당 관계자한테 그걸 또 여쭤봤더니 양당 모두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딱 1분씩만 김한국 의원님부터 먼저 그 공격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예.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제주도가 가장 고민하고 도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정의당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후보들도 똑같은 공약을 예. 했고요. 쓰레기 없는 섬 예. 그리고 청정 제주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환경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항과 신항만에 대해서 자꾸 환경과 이제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킬 건 지키고 개발할 건 개발하고 예. 보존할 건 보존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제주도에 쓰레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똑같은 공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주도와 관련된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되게 되면 예.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당에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요? 그러니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냐. 예. 시급성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환경에 대한 쓰레기 없는 섬, 그다음에 뭐 카본프리 아일랜드 관련 예. 그런 인프라들을 조속히 선도적으로 저희 제주에서 먼저 국가의 국비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예. 더 관심을 가고 집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를 도서로 인정해서 상하수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환경인프라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 확보율을 70%로 높게 잡아가야 되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예. 그 이후에 신항만이라든지 제2공항이라든지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을 경우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사후적인 어떤 논의들도 좀 필요한데, 너무 이거를 같이 놓으니까 예. 저희로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원지사 얘기를 다시 하지만 지금 뭐 민선 6기 민선 7기에 이 문제가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결을 못한 거는 예. 국비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양당 모두가 아니면 정의당까지 예. 모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집중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의당의 입장도 좀 들어볼까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의 환경을 지켜야 되고 예. 이제 뭐 재생에너지 확대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모든 당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2공항이라든지 신항만이라든지 해저터널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공약이라든지 검토들이 예. 나오는 것은 정말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성을 우리가 도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한국 의원님께서는 이제 공항하고 이제 환경하고 또 이제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당장에 이제 공항이 들어오면 거기에 부지에 잘려나갈 오름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곶자왈들과 그리고 거기에 뭐 에어시티 이런 것들이 조성하면서 사라지는 농지들과 그러면 그 주민들의 삶을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당의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4.3 문제는 잠깐 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그래도 이번 대선을 지켜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던 거는 폭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던 첫 선거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또 4.3의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선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4.3의 완전한 해결은 모두가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결과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세 당의 4.3 관련 공약들을 좀 살펴봤더니 이것도 역시나 정의당에서 가장 뭐랄까요 좀 선명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 4.3을 항쟁으로 정명하는 것에 대해서 미군정이 책임을 규명하겠다 이 공약을 내셨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 짧게라도 좀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네, 우선은 제주 도민들 중에서는 제주 4.3이 그 광복 이후에 이제 외세에 의한 이제 분당 국가가 되는 것을 제주 도민들이 막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로부터 그런 탄압에 대항한 예. 이제 저항이라고 인식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까지 4.3이 발발한 이후에 이제까지는 그러한 목소리들은 전혀 낼 수가 없었죠. 예. 빨갱이라는 이제 어떤 표현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버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말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덮어두고서는 예. 4.3의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없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자,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게 없는 것 같으니까 사실 이제 정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당에서는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정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안 꺼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이 부분을 던진 거니까요. 이 항쟁이란 이름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들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부터 네.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3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폭력에 의한 제주 도민들이 양분이 되어서 예. 이루어진 굉장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규모의 어떤 학살과 예예. 피해가 만들어진 그런 사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정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예, 예. 필요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걸 하려고 하면 예. 제대로운 진상 규명 그리고 예. 책임자 규명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다 보면 실태 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뭐 그 사실 조사라든지 네. 뭐 조사 과정에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규명해내기가 되게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예. 그러다 보니 재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현실론이네요. 예, 왜냐하면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예. 그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법적인 예. 어떤 판단력을 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쟁으로의 정명은 좀 어렵다는 말씀. 저희로서는 화해와 상생을 예. 기반으로 한 예. 그리고 국가폭력에 의한 어떤 인권침해의 사건 그런 형태로 이 내용들을 담아내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좀 여쭤볼까요? 예, 이 부분은 강성 의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같은 생각인 게 사실 4.3의 역사는 우리 도민들이 무고한 희생이 가장 핵심입니다. 4.3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화해와 상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과거 그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무고한 도민들이 피해를 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자꾸 국가폭력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 동의할 수 없는 게 4.3 진상 보고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무고한 도민들이 희생이 어떤 분들이냐고 하면 토벌대와 무장대가 어찌 보면 의견 충돌로 이념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무고한 도민들이 피해를 본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 국가폭력이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경찰서 피습 사건이라든지 이런 무고한 그 어찌 보면 공직자죠. 예.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본 내용들은 4.3 진상 보고서에도 있지만 그 무장대가 기습해서 했던 그런 방화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예. 그리고 4.3 정면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도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민주당하고 저희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공약으로 안내
안 내놨냐 하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되게 되면 아마 4.3 유족분들이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항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예. 다시 한번 도민들의 의견들 좀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 특히 예. 우리 4.3 유족분들이 의견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발전해왔지만 아직까지 시각차가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폭동이란 단어가 없어진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나가는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음들이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김한국 의원님께서 이거 시간 다 채울 수 있겠냐고 그러셨는데 모자르잖아요. 벌써 지금 보니까. 대선 관련해서는요. 항상 시간이 모자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당에서 도민 여러분들께 응원과 지지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딱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워낙에 네거티브가 지금 심하다 보니까 선거 관련해서 이제 뭐 지지 연설이나 뭐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상대당을 좀 깎아내린 쪽으로 연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본인들의 당의 후보를 왜 뽑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추켜 세우시면서 인사 말씀 마무리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한국 의원님부터 좀 먼저 예. 가도록 하죠. 역대 선거를 보면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국가정책 그리고 제주도의 정책을 좌우했고 명확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도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제 윤석열 후보 모자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동정부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치 철학을 이어받아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한 표 우리 윤석열 후보로 모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해봅니다. 도민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김한국 의원 마지막 말씀이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죠. 네.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길은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냉정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돌파하고 민생을 챙기고 냉혹한 국제관계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할 지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을 믿고 현명한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건도 정의당 제주 선대본 청년 선대 본부장께서 말씀 부탁드리죠. 네, 도민 여러분, 우선 이제 민주주의 확대와 다당제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후보 이제 심상정 하나 남았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이제 심상정이 5%를 득표하면 5%만큼 그리고 10%를 득표하면 10%만큼 대한민국이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할 것으로 이제 감히 자부합니다. 예, 주사일제 복지국가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기호 3번 예, 심상정 후보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디오 제주시대 대선 특집 대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혜 의원,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김한국 의원, 그리고 박권도 정의당 제주선대본 청년선대본부장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아까 거리의 전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까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선거운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